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고3분들이 이제 수시 면접을 보고 계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전국 대학교 캠퍼스 순위를 준비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408개 대학교를 전부 계산해서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대학교의 이원학 캠퍼스 책에는 1개로, 분교화된 학교는 2개의 학교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넓은 대학교 순위 탑 10! 10위는 충청도 지역의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면적이 160만 778제곱미터입니다. 대전에 있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넓습니다. 경복궁의 총 면적이 43만 2703제곱미터니까 경복궁의 4개 정도 크기가 충남대학교 크기겠네요. 거의 뭐 작은 마을 수준인데요. 그래서 학교 내에 2개의 시내버스하고 4개의 순환버스 노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어진 이유는 근처 연구소를 널찍널찍하게 지어놨습니다. 일례로 공과대학 건물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 건물이 경상대학인데 353m입니다. 공과대학에서 수업 듣다가 경상대학으로 넘어가려면 6분 동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160만 778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충남대학교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강원대학교입니다. 면적의 161만 7127제곱미터입니다. 강원대학교의 캠퍼스는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를 다 합친 값입니다. 강원도라는 타이틀 때문에 엄청난 언덕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완만합니다. 이거 보세요. 거의 언덕 수준? 보통 대학교가 어마어마한 산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이 정도는... 네. 다만 강원대학교의 도계캠퍼스가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인데요. 무려 해발고도가 804m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롯데타워보다도 높은 곳에 위치했죠. 여기는 아예 산골짜기에 있어서 5월달에 눈이 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니값 하는 거죠. 예. 8위는 포항공과대학교입니다. 면적이 162만 7255제곱미터입니다. 포항공대를 다니는 학생이 약 3500명 정도입니다. 충남대는 약 3만 1000명 정도죠. 충남대학교와 캠퍼스 크기가 별로 차이나지 않지만 학생 수는 9배나 차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1인당 면적이 압도적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더 넓게 느껴지는 요소도 작용을 하고요.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캠퍼스 내에 갖춰져 있는데 뭐 크기도 크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국 1인당 면적 1위인 포항공대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는 계명대학교입니다. 면적이 167만 4228제곱미터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계명대는 크기도 크기인데 상당히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100여 편이 넘는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검은 사제들에서도 나왔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캠퍼스를 두 개 더 짓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캠퍼스가 성석 캠퍼스인데 이것보다 1.5배 더 크게요. 아마 10년 뒤에는 순위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6위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입니다. 면적이 168만 9195제곱미터입니다. 미래캠퍼스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연세대 원주캠입니다. 2019년 5월달에 바뀌었더라고요. 연세대 본캠의 2배 정도 크기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녹아있는데요. 특히 벚꽃이 피는 4월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즐겨 찾는 벚꽃 명소라고 합니다. 5위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면적이 169만 1385제곱미터입니다. 여기도 벚꽃 데이트 장소로 명성이 높습니다. 정문에서 본관까지 벚꽃길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캠퍼스 내에 엄청 많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경희유치원, 경희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전부 다 있죠. 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네, 큽니다. 예. 네. 4위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면적이 230만 9595제곱미터입니다.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는 작습니다. 8만 제곱미터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요. 글로벌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의 27배입니다. 222만 제곱미터 크기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는 자연과 어울러져 친환경적이며 아름다운 모습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녹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질지 몰라도 크기로는 국내 4위입니다. 3위는 대구대학교입니다. 면적으로 234만 1144만 제곱미터입니다. 234만 제곱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서울에 여의도 있죠? 여의도의 80%입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의 크기가 너무 넓다 보니까 입학 면접 때 길을 잃는 학생들이 허다하다고 해요. 너무 넓으니까요. 시설 관계자가 아니면 문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여의도의 80%, 대구대학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영남대학교입니다. 면적이 272만 1773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여의도 크기만 해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전부 다 평지라는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네. 저희 학교만 해도 그냥 올라가는 게 산인데
근데 영남대학교의 캠퍼스가 너무 넓다 보니까 자전거나 셔틀버스가 없으면 건물 간의 이동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넓죠. 하긴 여의도만 하니까요. 예. 대망의 1위는 서울대입니다. 면적이 620만 6314제곱미터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축구장 넓이가 8250제곱미터인데요 서울대학교를 가득 메우려면 축구장 752기가 있어야 합니다. 752기도 부족해요. 한 기가 더 있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넣습니다. 아니 뭐 얘네들은 다 1등이야. 2위인 영남대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2배 이상 차이나고요. 서울대 크기는 캠퍼스가 위치한 관악구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관악구를 서울대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캠퍼스 내에는 230여개의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 크기가 실감이 나실 겁니다. 네, 이때까지 대학교 캠퍼스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순위권에 있는 캠퍼스가 지방에 있는 대학이더라고요. 서울대나 경희대를 제외하면 전부 다 지방에 있더라고요. 아마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또 댓글에 지잡대니 뭐니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댓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순위는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